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입니다. 오늘 시간엔 여러분들과 같이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리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처럼 이렇게 끝에 기본 정리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간 정리들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할 이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는 군 이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정리를 스테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디렉트 프로덕트라는 그런 개념을 정의할 건데요. G1부터 G2, 따따따, GN까지의 총 N개의 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각각의 GI들을 집합으로 취급하고 이 집합들의 전체 곱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할 건데, 즉, 이 집합에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이두 원소의 연산을 각 선분별 연산을 차례대로 해준 이와 같은 연산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에 이와 같은 연산을 정의하고 나면은, 그럼 이 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군이 되는데요.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좀 쉽고 너무 트리비얼한 과정이므로 생략하고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산작용이 주어진 이런 군을 우리는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각각의 GI들이 전부 교환법칙 성립하는 가왕군이었다면은 그때는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앞에 덧셈 기호를 써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GI들의 디렉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디렉트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GHK가 어떤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성립하는데 먼저 첫 번째 G랑 H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이것의 순서를 바꾼 H랑 G의 디렉트 프로덕트랑 서로 군 동형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랑 H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해주고 이 군에다가 다시 K를 디렉트 프로덕트 해준 것은 먼저 H랑 K를 디렉트 프로덕트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G를 디렉트 프로덕트 해준 것과 서로 군 동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군은 사실 G, H, K 이세개 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랑 군 동형 관계에 있는데 이 둘은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번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 곱하기 H에서 H 곱하기 G로 가는 함수 F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할 건데, 즉, G 곱하기 H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A, B를 이것의 자리를 바꾼 A, B, A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F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자리를 바꾸는 그런 함수이죠. 그래서 F가 이렇게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함수니까 이런 함수는 전난사 함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F가 준동형 사상이 됨을 보일 건데요. 준동형 사상이 됨을 보이기 위해서 G랑 H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어떤 임의 두 원소 A1, B1과 A2, B2를 뽑겠습니다. 그럼 얘네 두 원소의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에서의 곱은 각 선분별의 곱으로 정의되니까 이것의 곱은 A1, A2, B1, B2겠죠. 그쵸? 따라서 이 원소의 F에 대한 이미지는 얘네 둘의 자리를 서로 바꿔준 B1 곱하기 B2, A1, A2입니다. 그쵸? 그리고 A1, B1의 F에 대한 이미지는 B1, A1이고 그리고 A2, B2의 F에 대한 이미지는 B2 곱하기 A2니까 따라서 이 B1, A1과 B2, A2를 곱해주면은 아래에 있는 B1 곱하기 B2, A1 곱하기 A2가 나와서 따라서 F는 이군 연산 구조를 보존해주는 준동형 사상이 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F는 전난사 함수이면서 준동형 사상이므로 F는 군 동형 사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G 곱하기 H라고 하는 이런 군과 이곳의 순서를 바꿔준 H 곱하기 G라는 군은 서로 군 동형 관계에 있는 그러한 같은 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원 관찰도 우리가 이런 각각의 군대 사이에 군 동향 사상을 그냥 항등 사상으로 정해주면은 이것이 전단 함수가 되고 그리고 준 동향 사상이 되어서 동향 사상이 되면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너무 트리비얼한 과정이므로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렉트 프롭트에 관한 성질을 보여주는 다음 같은 명제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명제 G1부터 GN들이 모두 가운군 이라면은 얘네들의 디렉트 프롭트도 가운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디렉트 프롭트에 있는 어떤 임의의 두 번수를 하나는 A1, A2부터 AN이라고 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B1부터 A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어 가던 순서로 곱해준 것은 A1, B1, A2, B2 이렇게 따따따 AN, B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AN이 아니고 그렇지 BN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네의 순서를 바꾸어서 B1, B2부터 따따따 BN까지 적혀져 있는 이런 원소랑 그리고 A1부터 AN까지 적혀 있는 이러한 원소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원소는 연산이 성분별 곱셈이므로 B1, A1, B2, A2 이렇게 따따따 해서 BN, AN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쵸? 그런데 이 각각의 GI들이 전부 다 가운군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1 곱하기 B1은 B1 곱하기 A1과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B2는 B2 곱하기 A2랑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각각의 성분들이 전부 다 같으므로 이러와 같은 두 개의 원소는 서로 같은 원소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GI들이 전부 가운군일 때 얘네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도 역시 가운군이 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GI들 중에서 다른 모든 것이 다 가운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한 GI, 예컨대 뭐 GN 같은 것이 가운군이 아니라면은 그럼 얘네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도 가운군이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GN이 가운군이 아니라면은 그럼 GN의 어떤 두 원소 A랑 B가 존재해서 AB가 BA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두 원소 AB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AB가 존재하지 않다면은 그럼 GN은 가운군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가운군이 되지 않으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어떤 두 개의 원소가 있음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GN에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원소를 뽑고 나면은 그럼 우리가 위에서 이제 이런 프로덕트 군에서 이런 두 개의 원소를 뽑아줄 때한 원소의 맨 마지막에는 A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원소의 맨 마지막에는 B를 집어넣은 그러한 두 개의 원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두 원소의 곱은 맨 마지막 자리가 A, B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 순서를 바꿔준 그런 원소끼리의 곱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BN은 B로 바뀌고 그리고 AN은 A로 바뀌니까 얘네 두 원소의 곱의 맨 마지막 성분은 BA가 나올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A랑 B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그런 원소들이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이러한 원소랑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러한 원소는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에서 서로 같은 원소가 되지 않겠죠. 그쵸? 따라서 GN이 B 가운군이라면은 그럼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 역시 B 가운군이 되어서 따라서 이 GI들 중 어느 하나가 가운군이 아니라면은 얘네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 역시 가운군이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렉트 프로덕트의 또 다른 성질을 살펴볼 건데 만약에 각각의 GI들이 전부 다 유한군이라면은 그럼 이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 역시 유한군이 되고 그리고 이 디렉트 프로덕트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GI들의 원소의 개수들을 전부 다 곱해준 것과 같은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평론의 카테고리에서만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는 총 N개의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각각의 자릿수마다 올수 있는 원소들은 GI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 올수 있고 그리고 GI들이 전부 유한집합이므로 따라서 이첫 번째 자리에는
원의 개수만큼의 초이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G2의 개수만큼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N번째 자리에는 GN의 개수만큼의 초이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초이스를 전부 다 곱해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전체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GI들의 원소의 개수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명제를 살펴볼 건데요. 모든 i에 대해서 GI가 AI라는 GI에는 하나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순환군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각각의 i들에 대해서 이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 안에 있는 AI 테다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이렇게 정의할 건데요. 즉 i번째 성분은 GI의 제너레이터인 AI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른 GI들의 항등원인 1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쓴이 1은 G1의 항등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쓴 1은 G2의 항등원, 그리고 이 AI의 왼쪽에 있는 이 1은 GI-1의 항등원, 그리고 AI 오른쪽에 있는 이 1은 GI 플러스 1의 항등원, 따따따. 이렇게 I가 아닌 J번째에 있는 1은 GJ의 항등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테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그럼 GI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는 이와 같은 N개의 AI 테다도로 제너레이트 된다는 것이 바로 이 3번 명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임의 원소를 X1, X2, 따따따, X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임의의 성분인 XJ는 군 GJ에 있는 그런 원소이고, 그리고 각각의 군 GJ는 AJ라고 하는 그런 원소로 제너레이트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수 MJ에 대해서 XJ를 AJ의 MJ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원소는 A1의 M1승, A2의 M2승부터 따따따 AN의 MN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나면은, 그럼 이와 같은 원소는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이와 같은 AI 테다라고 하는 그런 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A1 테다의 M1승, A2 테다의 M2승, 따따따, AN 테다의 MN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런 AI 테다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는 이 AI 테다들로 제너레이트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N개의 AI 테다들이 얘네의 제너레이터가 되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 얘네 제너레이터가 꼭 이와 같은 원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군의 제너레이팅 셋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따가 예를 통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가 갖는 네 번째 성질은,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HI가 GI의 부분군들이라면은, 그럼 HI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는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각각의 HI들은 전부 다 군들이므로, 이 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인 이것도 역시 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HI가 GI의 부분 집합이므로, 얘네들의 전체 곱인 디렉트 프로덕트도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H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GI들의 부분군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G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 안에 있는 모든 부분군들이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얘 디렉트 프로덕트 안에는 이렇게 생긴 부분군들 말고 다른 형태의 부분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예는
1,0 그리고 0,1로 구성된 이런 집합은 G랑 GM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런 군과 그리고 GM과 GM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두 군의 공통의 생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G, GM, GN은 모두 1이라고 하는 그런 생성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군들에는 덧셈 구조가 주어져 있으므로 덧셈 구조에 대한 항등원은 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3번 명제에 나오는 노테이션을 쓴다면은 먼저 이첫 번째 프로덕트 군에서 A1 틸다는 1,0이 될 것이고 그리고 A2 틸다는 0,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에서 A1 틸다는 1,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에서 A2 틸다는 0,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두 디렉트 프로덕트 군 모두 1,0과 0,1이 이런 두 군의 공통의 생성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두 군은 위에 있는 1,0이랑 0,1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성원 말고 1,0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성원도 가지는데 왜냐면은 이 1,1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소에서 앞에는 1,0을 빼주면은 이것은 0,1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1,0과 1,1로 제너레이트는 그러한 군은 0,1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도 포함하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 제너레이트하는 군은 이러한 두 군의 제너레이터인 1,0과 0,1을 포함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런 두 원소를 오른쪽에 있는 G 곱하기 GM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의 원소로 바라볼 때는 얘네 둘은 이 군의 제너레이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두 원소를 그 오른쪽에 있는 GN과 GM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군의 원소로 바라볼 때는 그때도 역시 이러한 두 원소가 이 군의 제너레이터들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번에 얘는 각각의 GI들이 전부 다 순환군일 때이 GI들의 전체 프로덕트를 해준 이런 프로덕트 군의 제너레이터가 꼭 3번에 나온 대로 AI 테다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 G times G 그리고 G2 times G라고 하는 이러한 두 디렉트 프로덕트 군의 부분군들 중에는 1,1이라고 하는 한 개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부분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군은 4번 명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는 나타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군인데 만약에 G times G에서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이 H1과 H2라고 하는 G의 두 부분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H1과 H2가 모두 G의 트리벌군, 즉 G의 항등원만으로 구성된 그런 군이라면은 그럼 H1과 H2의 디렉트 프로덕트 역시 0,0이라고 하는 딱한 개의 원소로만 구성된 그런 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군은 최소 원소가 두개 이상인 사실은 무한개인 그러한 군이므로 H1과 H2가 둘다 자명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둘중 적어도 하나는 자명군이 아닐 텐데 제가 그 자명군이 아닌 군을 그냥 H1이라고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1에는 0이 아닌 어떤 원소 A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H2는 당연히 G의 항등원이 0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니까 따라서 이 H1 times H2라고 하는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에는 A,0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이 H1 times H2라고 하는 그런 군과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어떤 적당한 정수 M이 존재해서 이 1,1에다가 M을 곱해준 이와 같은 원소는 결국 A,0이 되는 그런 어떤 정수 M이 존재할 것인데 근데 M 곱하기 1,1은 M,M이니까 따라서 M은 0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근데 M이 0이 되면은 이것은 0,0이 되고 그리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 a,0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소는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은 h1 times h2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는 절대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 times g에 있는 불분물들 중에 이 1,1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은 4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GIM 부분들의 곱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군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한다면은 그럼 G2 times G2라고 하는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에서도 이 1,1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은 이렇게 G2의 부분들의 곱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은 쉽게 볼수 있으므로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3번 명제랑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1번과 2번의 보기를 보면서 다음 같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 만약에 n개의 순환군이 있고 그리고 그 n개의 순환군들을 전부 다 곱해준 디렉트 프로덕트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그 디렉트 프로덕트의 제너레이터들은 여러 개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제너레이터의 최소 개수는 n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3번에서 이런 GI들의 프로덕트를 해줬을 때이 n개의 AI 틸다들이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의 제너레이터들이 되었고, 그리고 1번과 2번에서 G times GM이라고 하는 그런 군과 그리고 GN times GM이라고 하는 이러한 군의 제너레이터는 이와 같은 셋도 있었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와 같은 셋도 있었는데, 근데 이두 셋들 모두 원소가 두 개인 그러한 셋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N개의 순환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생각한다면은 개 생성원의 최소 개수는 N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와 같은 N개의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디렉트 프로덕트의 생성원들의 개수는 N보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음 같은 명제를 살펴볼 건데,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순환군에 있는 어떤 원소 X를 하나 뽑고, 그리고 X의 이 각각의 성분별로 X1, X2, 따따따, X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성분 XI는 GMI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이므로, 따라서 각각의 XI들마다 GMI에서의 위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XI의 위수를 DI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커럴의 8.8의 2번 내용에 의해서 X의 오더는 GM의 오더인 M의 약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DI는 GMI의 오더인 MI의 약수가 되는 그러한 정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원소 X의 오더는 이러한 DI들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X의 오더를 M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의 오더가 M이라는 그러한 말은 지금 이 각각의 순환군들의 연산은 덧셈으로 주어졌으니까 X 앞에다가 M을 곱해준 것은 이와 같은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의 항등원인 0, 0, 0, 따따따 0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가 바로 M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그리고 MX는 MX1, MX2, 따따따 MXN입니다. 그쵸? 근데 이 각각의 XI들의 오더가 DI라고 했으니까 이 MXI들이 0이 되려면은 그럼 M은 모든 DI들의 배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그래서 M은 반드시 DI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어야 이 mx가 0이 되는 이와 같은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m이 x의 위수라는 말은 이와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가 바로 m이라는 그런 얘기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다름 아닌 DI들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의 위수가 바로 DI들의 최소 공배수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명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G6과 G15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런 군에 있는 원소 2,3의 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본 명제 9.5를 사용할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2의 G6에서의 오더를 구해야겠죠. 그쵸? 근데 2의 G6에서의 오더는 얼마죠? 그쵸? 3이죠. 왜냐면은 2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을 때 그것이 G6의 항등원이 0이 되는 그런 최소의 자연수는 바로 3이니까요. 그래서 2의 오더는 3이고요. 그리고 3의 G15에서의 오더는 얼마죠? 5죠. 그쵸? 따라서 이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1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2,3의 오더는 15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G10이랑 G60 그리고 G24 이런 세 순환군의 디렉트 프로덕트 안에 있는 8, 4, 10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의 오더를 구해 볼 건데요. 먼저 8의 G12에서의 오더를 구해 보겠습니다. G12에서 8의 오더를 구하려면은 8의 어떤 정수를 곱해서 이것이 12의 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 D를 찾아야 하는데요. 근데 12랑 8은 서로 공약수로 4를 갖고 있으니까 4를 양변에다가 약분해주면은 이것은 3, 이것은 2가 되어서, 따라서 2D가 3의 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는 다름 아닌 3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8의 오더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G60에서 4의 오더를 구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서 이것이 60의 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 D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60과 4는 공약수로 4를 갖고 있으니까 4를 나눠주면은 왼쪽은 15가 되고 오른쪽은 그냥 D가 되어서, 따라서 15가 바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G60에서 4의 오더는 1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G24에서 10의 오더를 구할 건데, 즉10 곱하기 어떤 D를 했더니 이것이 24의 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해야겠죠. 그럼 24랑 10은 서로 공약수가 2를 갖고 있으므로 2를 나눠주면은 이것은 12고 이것은 5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5랑 12는 서로 수이므로 5D가 12의 배수가 되려면은 D는 1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역수 D는 12이므로, 따라서 10의 G24에서의 오더는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위에 있는 명제 9.5에 의해 8, 4, 10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의 오더는 3, 15, 12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이러한 세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그렇죠. 60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원소의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에서의 오더는 6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 명제 9.5를 적용해가지고 또 다음과 같은 명제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GM1 그리고 GM2부터 GMK까지 이러한 K계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가 왼쪽에 있는 위수가 M1, M2, 따따따, MK인 이러한 순환군과 서로 군 동형에 대해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각각의 순환군들의 오더인 MI들이 전부 쌍마다 서로 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일 건데, 오더가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러한 정수가 되는 순환군은 1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로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 둘이 동형이니까 이 1에 대응되는 오른쪽에 있는 군에 있는 원소가 있을 텐데, 제가 이 1에 대응되는 그 원소를 X1, X2, 따따따, XK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군 동형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1의 오더는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원소의 오더 역시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정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XI들의 오더를 DI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DI는 MI의
약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원소의 오더는 위의 명제 9.5에 의해서 D1부터 DK들의 최소 공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1부터 DK들의 최소 공배수는 이런 DI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정수보다는 더 작겠죠. 그렇죠? 그런데 DI들이 MI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D1부터 DK들을 다 곱해준 것이 M1과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것 이상이 되려면은 그럼 DI는 MI랑 전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DI들의 최소 공배수는 사실 M1부터 MK들의 최소 공배수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MI들의 최소 공배수가 MI들을 전부 다 곱해준 것과 같으려면은 그럼 이 MI들은 전부 쌍마다 서로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예컨대 뭐 M1과 M2가 서로수가 아니라면은 그럼 얘네 둘의 최대 공배수는 어떤 1보다 더큰 그러한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정수론 시간 때 배운 것을 이용하면은 M1과 M2의 곱 나누기 M1과 M2의 최대 공약수인 D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는 D가 1보다 더큰 그런 정수니까 M1 곱하기 M2보다 strictly 더 작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M1, M2, M3의 최소 공배수는 먼저 M1과 M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와 M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준 것과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면은 그럼 M1부터 MK들의 최소 공배수는 M1과 M2의 최소 공배수 M3부터 따따따 MK 즉 이와 같은 K-1개의 정수들의 최소 공배수랑 서로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M1과 M2의 최소 공배수는 D분의 M1 곱하기 M2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D분의 M1, M2, M3, 따따따, MK 이런 K-1개의 최소 공배수랑 서로 같아지는데 근데 이와 같은 K-1개의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이러한 각각의 정수를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정수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준 값은 D분의 M1, M2부터 MK까지 전부 다 곱해준 이런 값을 가지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D가 1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 D분의 M1부터 MK까지 전부 다 곱해준 값은 M1부터 MK까지 다 곱해준 이런 정수보다 strictly 더 작은 그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이는 M1부터 MK들의 최소 공배수가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값이라는 데 모순이죠. 그쵸? 따라서 M1과 M2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로부터 서로 다른 두 정수 i랑 j에 대해서 mi랑 mj의 최대 공약수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이와 같은 순환군들의 디라이크 프로덕트가 왼쪽에 있는 위수가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런 순환군과 서로 군동형 관계에 있다면은 이런 MI들은 전부 쌍마다 서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증명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MI들이 전부 쌍마다 서로수일 때 이와 같은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가 왼쪽에 있는 이러한 순환군이 됨을 보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순환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각각의 성분이 1로 구성된 이와 같은 원소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를 제가 X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X에 있는 각각의 성분 1이 G, M, I에 있다면은 그럼 이 1의 모던은 M, I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위의 명제 9.5를 적용한다면은 그럼 이 X의 오더는 각각의 1들의 오더인 M1, M2부터 따따따 MK들의 최소 공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의 MI들이 서로 쌍마다 서로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MI들의 전체 최소 공배수는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런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것을 배웠잖아요. M1, M2, M3의 최소 공배수는 먼저 M1과 M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고 이 수와 그리고 M3의 최소 공배수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MI들이 쌍마다 서로서니까 M1과 M2의 최소 공배수는 M1 곱하기 M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M1과 M3는 서로서고 그리고 M2랑 M3 역시 서로서니까 따라서 M1, M2랑 M3 역시 서로서가 되어서 이러한 두세의 최소 공배수는 M1, M2에다가 다시 M3를 곱한 이러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계속 귀납적으로 해준다면은 이 MI들이 전부 쌍마다 서로서라는 이런 조건으로부터 이 MI들의 전체 최소 공배수가 M1부터 MK까지 더 곱한 이와 같은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군에 있는 부분군들 중에서 X 하나로 제너레이트는 이런 군을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군의 위수는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한 그런 값을 가지는데 근데 이런 GM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의 전체 오더의 개수는 이 각각의 순환군들의 오더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값을 가지겠죠. 그쵸? 그리고 각각의 순환군들의 오더가 MI니까 이러한 디렉트 프로덕트의 오더는 M1부터 MK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전체 군의 오더랑 그리고 X 하나로 제너레이트는 이 순환군의 오더가 서로 같으니까 따라서 이두 군은 서로 같은 군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이런 디렉트 프로덕트는 사실 이 아래에서 우리가 정의한 X라고 하는 그런 원소 하나로 제너레이트는 순환군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순환군의 오더는 M1부터 MK까지의 정수들을 다 곱해준 그런 값이므로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오더가 M1부터 NK까지 곱해진 이런 순환군과 서로 군 동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도 증명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명제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제로부터 아래 나오는 두 개의 따름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따름 정리는 어떤 소수 p랑 그리고 1 이상의 두 정수 a랑 b에 대해서 오더가 p의 a승인 이런 순환군과 그리고 오더가 p의 b승인 이런 순환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절대로 오더가 p의 a 플러스 b승인 이런 순환군과 군 동형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p의 a승과 p의 b승의 최대 공배수는 p의 a랑 b의 미니멈 순과 서로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A랑 B가 둘다1 이상이 되는 1보다 더큰 어떤 P의 배수가 될 것이므로 얘네 둘은 서로수가 아니고 따라서 위의 명제 9.7에 의하면은 얘네 둘은 절대로 동형이 될수 없는 그런 군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네 둘은 비록 둘의 오더는 P의 A 플러스 B승으로 같지만 이 둘의 대수적인 구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제 9.7을 쓰지 않고도 얘네 둘이 서로 대수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군에 있는 원소
x,y를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는 g, p의 1승에 있는 그런 원소니까 따라서 x의 오더는 어떤 a보다 더 작은 적당한 자연수 m이 존재해서 p의 m승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의 오더도 어떤 적당한 b 이하의 자연수 n이 존재해서 p의 n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명제 9.5에 의해서 이 x,y의 위수는 뭐가 되냐면은 p의 m승과 그리고 p의 n승의 최소 공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p의 max, m, n승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m은 a보다 더 작고, 그리고 n은 b보다 더 작으니까 따라서 p의 max, m, n승은 p의 max, a, b승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GP의 A승과 그리고 GP의 B승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P의 Max A, B승을 해준다면은 항상 항등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왼쪽에 있는 오더가 P의 A 플러스 B승인 이러한 순환군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뽑는다면은 그럼 이 1의 오더는 P의 A 플러스 B승이므로 1에다가 P의 A랑 B의 맥시멈 승을 앞에다 곱해줘도 절대로 그 원소는 이러한 순환군에서 항등원이 0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순환군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이러한 P의 A랑 B의 맥시멈 승을 곱해주고 나면은 항상 0이 되므로 이와 같은 대수적인 차이로부터 이 둘은 절대로 군동형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명제 9.7을 쓰지 않고 그냥 명제 9.5만 써도 얘네 둘의 대수적인 성질의 차이점 때문에 이 둘은 군통형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제 9.7로부터 또 다음 같은 다른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P1부터 PN들이 전부 서로 다른 소수들이고, 그리고 A1부터 AN들이 전부 다 자연수들 이때 오더가 PI의 AI승인 이런 순환군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는 오더가 P1의 A1승, P2의 A2승부터 PN의 AN승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와 같은 수를 오더로 가지는 순환군과 서로 군동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제 9.7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MI들을 아까 다른 정리 9.9에 나온 그 PI랑 AI를 이용해서 PI의 AI승으로 그렇게 둔다면은 아까 PI들이 전부 서로 다른 그러한 소수들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모든 MI들은 서로 쌍마다 서로 소가 되어 이와 같은 조건을 다 만족하겠죠. 그쵸? 따라서 이 조건에 만족하니까 우리가 이 명제 9.7의 내용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두 개의 군은 서로 군동형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유한생성 가황군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생성 가황군의 기본 정리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되는 가황군 G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 R과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1보다 더큰 K계 정수 MI들이 존재해서 G는 R계 정수군 G랑 그리고 K계 유한 순환군들인 GMI들의 디렉트 프로덕트와 동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자연수 R과 그리고 K계 1보다 더큰 정수들 MI들은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그러한 자연수라는 것을 이 기본 정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와 같은 명제 9.3에 의하면은 각각의 GI들이 전부 다 순환군일 때 얘네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이렇게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GID 순환군이니까 각각의 GID를 전부 다 가황군이고, 그리고 일반 명제에서 GID를 전부 다 가황군이라면은 그럼 GID의 디렉트 프로덕트 역시 가황군이 됨을 보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런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런 군은 유한계로 생성되는 가황군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유한 행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는 이것에 역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유한 가왕 행성군은 어떤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록토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록토로 나타냈을 때 그중 무한 순환군의 개수 R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유한 순환군들의 위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유한 순환군들의 위수가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면은 그럼 여기 나타나는 각각의 M, I, D도 유니크하게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즉, 이 기본 정리의 첫 번째 파트가 말해주는 것은 유한계 원소로 생성되는 어떤 가왕군 G가 있다면은 그럼 어떤 적당한 정수 R과 그리고 K계의 정수 M, I들이 있어서 G를 G의 R승 그리고 G, M1, G, M2 곱하기 G, MK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K계의 정수 M1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정수들입니다. 그래서 G를 어떤 정수 R과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K계의 정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정리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G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또 다른 표현법이 있어서 G가 G의 S승 곱하기 G의 M1승 곱하기 G의 N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의 NT승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유한 순환군의 오더인 NI들은 위에서처럼 N1은 N2를 나누고 그리고 N2는 N3를 나누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표현을 가질 때이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파트가 말해주는 것은 이 G의 이와 같은 첫 번째 표현에서 나타나는 무한 순환군의 개수인 R과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에서 나타나는 무한 순환군의 개수인 S는 서로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표현에서 나타나는 유한 순환군의 개수인 K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표현에서 나타나는 유한 순환군들의 개수인 T도 역시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표현에서 나타나는 유한 순환군들의 위수도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즉, M1은 여기서 가장 작은 유한 순환군의 오더인 N1과 같고, 그리고 M2는 N2랑 이렇게 유한 순환군들의 오더도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파트가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유한 생성 가왕군 G가 있을 때그 G를 이렇게 이제 오른쪽과 같이 표현한다면은 그럼 여기 나타나는 숫자들인 R과 그리고 M1, M2부터 MK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은 딱 하나의 값으로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이 정리를 보고 이 정리가 굉장히 대단한 정리란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군 이론 첫 시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군 이론의 가장 큰 목표는 군들을 전부 다 분류하는 것이 군 이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리는 비록 모든 군을 다 분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유한 행성 가왕군들은 R, K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숫자들인 M, I들로 완벽하게 다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성공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군 이론을 처음 공부할 때군 연산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위수가 1인군, 위수가 2인군, 위수가 3인군, 위수가 4인군까지는 분류를 하다가 위수가 5인군부터는 더 이상 분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군 연산 테이블이 너무나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군 연산 테이블을 이용할 방법으로는 위수가 5보다 더 커질 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군들을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근데 이 유한 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는 그 위수가 큰 군들 중에서 걔네가 만약에 유한계로 생성되는 가왕군이라면은 그런 그 군은 이와 같이 아주 예쁜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쓰여졌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 R과 MI들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유한생성 강화구는 그 위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분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두 개의 유한생성 강화군이 있다면은 그 군들에 대응되는 이런 숫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숫자들이 정확히 같은지 그것을 살펴보므로써 두 군이 대수적으로 같은 군인지 다른 군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는 비록 모든 군들을 다 분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한생성 강화군들은 위수가 아무리 커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벽히 다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정리의 증명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데, 근데 이 강력한 것과는 별개로 이 정리의 증명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명이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해서 그 증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그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대서 강에서는 이 정리의 증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정리의 증명을 유한생성 강화군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유한생성 강화군에서 증명하는 것보다는 좀더 일반적으로 유한생성 모듈 오버 PID에서 하는 증명이 훨씬 더 증명의 본질을 담고 있는 더 좋은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단순히 유한생성 강화군에서만 이것을 증명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담긴 그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증명한다면은 PID 위에서 정의된 유한생성 모듈들의 카테고리에서 증명할 건데, 근데 PID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 쳐도, 근데 여러분께 모듈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강화군의 좀더 일반화된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대략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임용시험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임용시험과 상관없는 내용을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제 모든 강의들은 임용시험에 철저히 포커스된 강의로서 임용시험과 관계없는 것은 한 마리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정리의 증명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본 정리는 증명하지 않고 이 내용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건데, 제가 이 정리의 증명을 할줄 몰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안 하고 가는 겁니다. 비록 제가 이 정리에 증명을 하진 않지만, 이 정리는 군 이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인 만큼 이 정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에 버전 1과 동치인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 버전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되는 어떤 강화군 G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적당한 자연수 R과 그리고 N계의 소수 PI들, 그리고 또 다른 N계의 자연수 AI들이 존재해서 이 강화군 G는 무한순환군 G를 R번 곱해주고, 그리고 위수가 각각 PI의 AI 생들인 이런 유한순환군들을 전부 다 디렉트 프로덕트 해준 이런 군과 동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정리 버전 2의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G를 이렇게 분해했을 때 여기 등장하는 정수들인 R, N, 그리고 PI의 AI 생들은 이런 유한순환군의 순서를 바꾸어 써주는 것, 이 정도의 차이만 제외하고 나면은 그럼 이런 정수들은 유니크하게 딱 하나의 값으로만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정립 버전 2의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소수 PI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그런 소수일 필요는 없고, 이들 중에는 서로 같은 소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본 정리의 버전 2가 앞에 설명한 기본 정리의 버전 1과 서로 동치가 된다는 것을 보일 건데요. 먼저 버전 1을 가정하면은 이 버전 2가
바로 따라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의 원소로 제너럴 때는 어떤 과학은 G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기본 정리 버전 1을 assume 하고 있으니까 어떤 자연수 R과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K계의 정수 MI들이 존재해서 G가 이와 같은 군과 서로 동형이 되는 그러한 정수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 나타나는 정수들 중 MI를 임의로 하나 뽑고 그리고 MI를 P1에 EI1, P2에 EI2, 따따따, PN에 EIN들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PID들은 다 서로 다른 소수들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들은 전부 1 이상의 자연수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이 컬러리 9.9에 의해서 GMI라는 이러한 순환구는 GP1, EI1 곱하기 G, P2, EI2. 이와 같은 N개의 순환 부분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각각의 GMI들마다 이와 같은 분해를 대입해주면은 그럼 이러한 분해는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분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유한계 원소로 생성되는 가황군 G는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버전 1을 assume하면은 버전 2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버전 2를 assume 했을 때 버전 1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유한계 원소로 생성되는 가황군 G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버전 2를 assume 하는 거니까 G는 이와 같이 분해가 되는 어떤 적당한 정수 R, N과 그리고 N개의 소수 PI랑 그리고 N개의 정수 AI가 존재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PI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소수일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타나는 소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소수를 제가 Q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Q1은 총 K1번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유한 순환군들의 위수들 중에서 Q1의 배수인 것이 총 K1개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Q1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두 번째 소수를 제가 Q2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Q2는 총 K2번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Q1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2는 K1보다는 더 작은 그러한 정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소수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는 그런 소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소수를 Q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QM은 총 KM번 나타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M계의 정수 K1부터 KM은 이러한 크기 순서를 가지는 그러한 M계의 정수들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K1부터 KM까지의 정수들을 다 더해준다면은 이 값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의 개수인 N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유한 순환군들 중에서 오더가 Q1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유한 순환군들만 따로 모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더가 제일 큰 그런 유한 순환 군대부터 차례로 쓸 건데요. 즉 G Q1의 T1 원승 그리고 G Q1의 T1 투승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서 내려가다 보면은 Q1의 T1 K-1승 그리고 가장 오더가 작은 Q1의 T1 K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Q1의 지수들의 크기는 T11이 가장 클 것이고, 그리고 T12가 그 다음으로 클 것이면서 제일 끝에는 T1K가 가장 작은 그런 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K1입니다. T1, K1.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의 개수는 K1개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그 유한 순환군들 중에서 오더가 Q2의 지수가 되는 그러한 유한 순환군들만 또 따로 빼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앞에서처럼 오더가 가장 큰 Q2의 T2 원소부터 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더가 큰 Q2의 T2 투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더가 작은 Q2의 T2 K 투승까지 이렇게 이제 쓸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 유한 순환군들의 개수는 몇 개죠? 그쵸? K2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K2는 K1보다 더 작거나 같게 잡았으니까 위에 나오는 이러한 성분의 개수보다는 좀더 작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K1이 K2랑 같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여기 나오는 순환군들 중에서 위수가 QM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순환군들의 모임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죠? 즉 Q, M의 T, M 원승 곱하기 Q, M의 T, M 투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맨 마지막을 G, Q, M의 T, M의 K, M승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유한 순환군의 개수는 총 K, M개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표현에 나오는 이러한 n개의 순환군들을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에서 여기 첫 번째 열에 나타나는 그 순환군들의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값을 제가 m1으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열을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열에 나타나는 순환군들의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그런 정수를 m2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에 나타나는 순환군들의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그런 정수를 m3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쓰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Q1의 T1승부터 Q2의 T2원승부터 QM의 TM원승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런 오더인 MK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의 배수 관계를 가만히 한번 보면은 M1은 M2의 약수가 되고, 그리고 M2는 M3의 약수가 되면서 M3는 M4의 약수가 되는, 즉 앞에 있는 정수가 뒤에 있는 정수의 약수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컨대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M1은 Q1의 T1 K 원승이고, 그리고 M2는 얘네 둘의 곱이니까 Q1의 T1 K-1승, 그리고 Q2의 T2 K2승이죠. 그쵸? 근데 아까 그 T1 KID를 보면은 T11이 가장 크고, T12가 그 다음으로 크고, 이래서 T1 K1-1은 그 옆에 있는 T1 K1보다 더큰 그런 정수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Q1에 T1 K1-1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가 Q1에 T1 K1승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이것을 보면은 M1은 M2의 약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의 오더를 다 곱해주면은 그럼 그 오더는
뒤에 있는 이 순환군들의 오더의 약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열, 바로 다음 열에 있는 그 순환군들의 오더는 바로 근열, 바로 그 전열에 있는 그 유한 순환군들의 오더보다 조금 더 크니까요. 따라서 이 오더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정수를 우리가 MI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MI들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러한 정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K가 아니라 K1이죠. 왜냐면은 맨 위에 있는 이러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Q1의 개수가 K1개니까요. 또한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 I번째 그 열을 본다면은 그 I번째 열에 나타나는 각각의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다름 아닌 그 순환군들의 그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MI를 오더로 가지는 이런 순환구가 서로 동형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QI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그런 소스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I번째 열에 나타나는 이 각각의 순환군들의 오더들은 전부 다 쌍마다 서로 서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위에 있는 따름 정리 9.9를 적용한다면은 그럼 I번째 열에 있는 그 순환군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는 바로 GM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에 있는 디렉트 프로덕트를 먼저 각 열에다가 취해주고 그리고 열마다 취해진 그 디렉트 프로덕트를 다시 걔네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낸다면은 그럼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디렉트 프로덕트는 결국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GM1 그리고 GM2 그리고 따따따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GMK1 이와 같은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MI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이 버전 2에 나오는 맨 앞에 있는 그 무한 순환군 GR승은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이 유한 순환군들만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써준다면은 그럼 이것이 바로 버전 1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그 유한 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 버전 2를 가정했을 때그 버전 2에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를 버전 1에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로 동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따라서 우리는 이 버전 2로부터 버전 1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 9.10과 9.11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쵸? 그럼 이 사실 9.11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 9.10에 나오는 이와 같은 유한 순환군은 단순히 그냥 더 디컴포즈, 즉 분해해준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 각각의 GMI들을 분해해서 그 분해해준 것을 이렇게 써준 것이 바로 버전 2인데 그럼 이 버전 2를 보면서 그럼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오더가 소수의 어떤 지수성으로 나오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도 우리가 더 디컴포즈 해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그쵸? 예컨대 GP의 M승이라는 이러한 순환군을 어떤 적당한 자연수 N1부터 NK들이 존재해서 GN1 곱하기 GN2 곱하기 따따따 해서 GNK 이렇게 좀더 분해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군의 전체 위수는 N1부터 NK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이런 군의 오더는 P의 M승이므로 따라서 이 각각의 NI들은 P의 어떤 적당한 지수성들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은 GN1은 어떤 적당한 정수 A1이 있어서 G의 P의 A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G의 N2승도 G의 PA2승 이렇게 써서 맨 마지막에 있는 G의 NK도 G의 P의 AK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앞에서 얘네들이 쌍마다 서로 소가 아니라면은 그럼 얘네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여기 나오는 지수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런 정수를 위수로 가지는 순환군과 동형이 될수 없던 것을 배웠었죠.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은 절대로 군 동형이 될수 없으므로 이는 GPM은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의 곱으로 디컴포즈 될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의 순환군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버전 2에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유한 순환군들을 더 위수가 작은 그런 순환군으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오더가 어떤 소수의 파워승인 GPA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은 다른 유한군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버전 2에 나오는 정리의 내용이 사실 그룹 G를 가장 최대로 분해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통 버전 1보다는 가완수 행성군의 기본 정리하면은 보통 버전 2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버전 2보다 버전 1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한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는 버전 1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버전 2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우리는 앞에서 버전 1과 버전 2가 서로 동치라는 것을 증명할 때이중 앞에 있는 그 무한 순환군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뒤에 있는 유한 순환군들만 서로 합치고 분해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두 버전이 동치가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그 무한 순환군의 개수를 나타내는 0 이상의 정수 R은 이두 버전에서 둘다 동일한 정수값을 가지게, 따라서 우리는 이 R에 어떤 고유한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즉 이와 같은 두 버전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정수 R을 군 G의 배티 넘버라고 합니다. 즉군 G의 배티 넘버는 버전 1에서나 혹은 버전 2에서나 둘다 동일한 정수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유한 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로부터 바로 따라 나오는 다음과 같은 따름 정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따름 정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가완군은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모든 군은 유한계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러한 군인데요. 왜냐면은 그 유한군의 원소를 우리가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쓴다면은 그럼 이 군은 이 그룹 안에 있는 이러한 N개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군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제너레이터가 유한계니까 따라서 모든 유한군은 사실 유한계의 원소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군입니다. 그쵸? 따라서 유한 가완군은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되는 그러한 가완군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유한 가완 생성군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은 어떤 적당한 정수 R과 그리고 어떤 적당한 소수의 지수승들이 있어가지고 그 군을 G의 R승 그리고 G의 P1의 A승 G의 P2의 A2승 따따따 PK의 AK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배티 넘버인 R이 1 이상의 그 정수가 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군은 무한군이 되어서 이 군이 유한군이라는 데 모순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 배티 넘버 R은 0이 되어서 이 무한 순환군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쵸? 즉 유한 가완군은 바로 이와 같은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커럴리 9.12는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요. 이제 또 다음 커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pn을 n을 1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라고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카운트 해줄 때 순서 차이만 있는 두 분할은 서로 같은 분할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6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에 좀 순서를 바꾸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뭐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두 방법은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는데,
어떤 소수 P랑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미수가 P의 N생인 서로 동형이 아닌 가항군들의 총 개수는 위에서 정의한 P N생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미수가 P의 N생인 가항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컬러리 9.10에 의해서 미수가 P의 N생인 가항군을 우리가 G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G는 G의 P1의 A1승 곱하기 G P2의 A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 PK의 AK승으로 분해가 되는 어떤 K계의 소수 PI들과 그리고 N계의 자연수들 AI들이 아니 K계의 자연수들 AI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군의 오더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위수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오더를 가지는데요. 근데 G의 오더가 P의 N승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K계의 소수 PK들은 모두 다 P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지수들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면은 P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따따따 해서 AK일 것이니까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PN과 같아지려면은 이 A1부터 AK까지의 자연수를 다 더한 것이 N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각각의 지수들은 전부 1 이상의 자연수 드려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K계의 정수 표현은 뭘 주냐면은 바로 어떤 자연수 N을 분할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쵸? 즉, 이와 같은 K계의 정수들의 어떤 페어가 있다면은 그럼 이 페어가 바로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Pn, 즉 N을 1 이상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총 개수라고 했을 때이 Pn에 기여하는 그러한 한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미수가 P의 N승인 동형이 아닌 가왕군들의 카테고리에서 어떤 자연수 N의 분할들의 카테고리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즉, 어떤 위수가 P의 N승에 그런 가항군이 있다면은, 그럼 그 가항군을 이렇게 이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런 P의 지수들이 바로 N의 분할을 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수가 P의 N승인 동형이 아닌 가항군들의 카테고리에서 N의 분할들의 카테고리로 가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제가 F라고 두고, 이 F가 잘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수가 P의 N승인 어떤 가항군들 G1과 G2가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동형 관계에 있는 그러한 두 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G1과 G2에 대응되는 N의 분할들이 서로 다른 분할들이라면은 그럼 F는 잘 정의된 함수가 아니겠죠. 그쵸? 왜냐면은 군 이론에서는 동형인 그런 군들은 서로 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근데 동형인 두 군의 F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달라버리면은 이런 함수 F는 군 카테고리에서 가는 좋은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동형인 그런 군들에 대해서 이 N의 분할들이 잘 정의된다는 것을 보일 건데 G1에 대응되는 정수를 제가 A1부터 AK라고 하고 그리고 G2에 대응되는 정수를 B1부터 BS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G1은 그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에 버전 2에 의해서 GP A1승 곱하기 GP A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P AK승과 동형이고 그리고 G2는 GP B1승 곱하기 GP B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P BS 승과 동형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G1과 G2가 서로 동형 관계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군대도 서로 동형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는 그 앞에 유한 강한 생성군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은 어떤 군은 이렇게 이제 표현됐을 때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오더들은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니크하게 딱한 개의 값들로만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쵸? 따라서 얘네 두 개의 군들이 같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러한 위에 K계의 그러한 소수의 지수승들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S계의 소수의 지수승들은 이것에 서로 순서를 바꿔준 퍼뮤테이션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A1부터 AK까지의 정수의 집합과 B1부터 BS까지의 정수의 집합은 사실 순서만 조금 바뀐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정수의 집합이라서 이첫 번째 K계의 정수가 만드는 NF분할과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S계의 BI들이 만드는 NF분할은 서로 같은 분할이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아래서 서로 순서 차이만 있는 두 분할은 같은 분할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G1과 G2에 대응되는 NF분할은 서로 같은 분할이 되므로 이 F는 동형인 그런 군에 대해서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잘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잘 정의되었다는 것은 바로 유한 강한 생성군의 기본 정리에 그 유니크니스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쵸? 자, 우리는 이제 이 F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1대의 대응이 됨을 보이려고 하는데, 먼저 서젝티비티는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N의 어떤 분할, 뭐 A1부터 AK들로 이루어진 이런 분할이 있었다면은 그럼 이 분할을 F의 이미지로 만드는 군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군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군의 F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은 AI들로 이루어진 분할이 나올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F의 서젝티비티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F의 인젝티비티를 체크를 할 건데, 만약에 위수가 P인 동형이 아닌 강한 군대 중에 G1과 G2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G1의 F에 대한 이미지를 위에 있는 A1부터 AK들의 정수들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G2의 F에 대한 이미지를 B1부터 BS들의 정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FG1과 FG2가 서로 같았다면은 그럼 G1과 G2에 대응되는 이와 같은 두 개의 N에 대한 분할도 서로 순서만 바꿔준 같은 분할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G1에 대응되는 N의 분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G1을 우리가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를 써서 분해를 한다면은 그 분해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G2의 F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G2를 우리가 유한 순환군들의 고부로 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이 AI들로 이루어진 N의 분할과 그리고 BI들로 이루어진 N의 분할이 서로 같은 분할이었다면은 그럼 얘네들은 서로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집합이니까 따라서 G1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과 그리고 G2의 디렉트 프로덕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의 집합은 서로 순서만 다를 뿐둘다 본질적인 집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관찰 9.2의 가에 의해서 서로 디렉트 프로덕트의 순서를 바꿔준 두 개의 군은 동형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두 개의 디렉트 프로덕트도 서로 같은 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1과 G2가 같은 그런 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G1과 G2의 대응되는 분할들이 서로 같은 분할이었다면은 G1과 G2도 서로 같은 분할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G1과 G2가 서로 동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모순이죠. 그렇죠? 따라서 G1과 G2가 서로 동형이 아닌 군이라면은 그럼 이 군들의 대응되는 N의 분할 또한 절대로 같은 분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정의한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단사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F라는 대응은 서젝티브이면서 또한 인젝티브이니까 이러한 두 카테고리 사이에 1대의 대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수가 P의 N승인 동형이 아닌 강한 군들의 개수는 N의 분할의 개수인
P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위수가 M인 서로 동형이 아닌 가운데의 총 개수는 우리가 M을 이와 같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각각의 소수들의 지수들의 파티션 넘버의 전체 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을 알아두면 좋은데 어떤 서로 다른 두 소수 PQ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인 어떤 가운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운군은 위수가 P의 n승인 가운군과 그리고 위수가 Q의 m승인 가운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인 어떤 가운군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유한생성 가운군의 기본 정리 버전 2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가운군을 GP의 A1승 GP의 A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P의 AT승 그리고 GQ의 B1승 곱하기 GQ의 B2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Q의 BS승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이런 TK 유한 생성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군의 오더는 몇 개죠? 그렇죠. 이 각각의 유한 수상군의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P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따따따 해서 AT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러한 오더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러한 유한군의 오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군의 오더도 역시 이러한 유한 수상군들의 오더를 전부 다 곱해준 Q의 B1 더하기 B2 더하기 따따따 해서 BSSN까지 다 더해준 이러한 지수성을 갖는 오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군의 오더는 이러한 정수랑 이러한 정수를 서로 곱해준 그러한 정수가 될 텐데, 근데 원래 군의 오더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이었고, 그리고 P랑 Q는 서로 다른 그러한 두 소수니까,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정수가 P의 n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정수가 Q의 m승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오더가 P의 n승인 그러한 가운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오더가 Q의 m승인 그러한 가운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으로 주어진 그런 가운군은 위수가 P의 n승인 가운군과 그리고 위수가 Q의 m승인 그런 가운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수가 P의 m승인 가운군과 그리고 위수가 Q의 m승인 가운군의 디렉트 프로덕트의 오더는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이므로 따라서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인 가운군들의 집합은 위수가 P의 n승인 가운군들의 집합과 그리고 위수가 Q의 m승인 가운군들의 집합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군들의 집합을 말할 때는 서로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에 있는 그런 군들은 그냥 하나로 취급한 그런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한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인 가운군을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쪼개줄 때 만약에 여기서 G1과 G2가 서로 동형 관계에 있는 그러한 두 개의 군이었고 그리고 G1을 쪼개서 G1, 1, 그리고 G1, 2로 쪼개고, 그리고 G2도 G2, 1, G2, 2로 쪼갰다면은, 그럼 G1, 1과 G2, 1도 이 위수가 P, N승인 가운군 카테고리에서 얘네 둘은 서로 동형이고, 그리고 G1, 2랑 G2, 2도 서로 이 위수가 Q의 M승인 가운군들의 모임에서는 서로 동형이 되는 그런 군들이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설명한 이와 같은 두 집합들의 카테고리가 서로 같다는 그런 말이 well defined, 즉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응이 실제로 잘 정의가 되는 것은 제가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드릴 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즉 이완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에 있는 유니크니스로부터 이와 같은 대응이 잘 정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의 강화군들의 집합을 위수가 P의 n승의 강화군들과 그리고 위수가 Q의 m승의 강화군들의 집합들의 곱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런 아규먼트를 반복한다면은 그럼 위수가 이렇게 나온 서로 동형이 아닌 강화군들의 집합은 위수가 P1의 n1승의 강화군들의 집합과 그리고 위수가 P2의 n2승의 강화군들의 집합 걔네들과 그리고 위수가 PK의 NK승들이 강화군들의 집합들의 곱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위수가 P의 N승의 강화군들의 집합은 총 P의 N개의 원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위수를 가지는 강화군들의 총 개수는 여기 나오는 지수들의 파티션 넘버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근데 어떤 자연수 n이 주어졌을 때 n의 파티션 넘버인 pn을 n에 관해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건 없을까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pn을 n에 관해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n의 파티션 넘버를 구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n의 파티션들을 다 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좀 아쉽죠?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기본 정리로부터 이와 같은 두 개의 따름 정리를 얻어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아직 그 정리의 파워를 잘못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리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위수가 360인 모든 강화군을 그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정리를 써서, up to isomorphism으로 전부 분류하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up to isomorphism으로 분류하라는 그런 말은 서로 군 동형 관계에 있는 그런 군들은 다른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전부 동일한 하나의 것으로 취급해서 분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냐면은 만약에 어떤 군 G1이 있다면은 그럼 G1과 서로 군 동형 관계에 있는 그런 군들은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단순히 G1에 있는 원소들의 이름만 서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름 바꿔준 것들의 대수적인 구조는 그냥 그것에 대응되는 G1에 있는 원소들의 대수적 구조를 그대로 이 G2로 옮겨오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G1과 대수적으로 동형인 그런 군들은 단순히 이름을 바꿔준 그런 군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은 수십 개 혹은 수천만 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바꿔진 그런 군들을 전부 다 다른 군으로 취급한다면은 이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군 이론에서 군들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군들의 이름이 아닌 그 군들의 대수적인 구조고, 따라서 어떤 두 개의 군이 서로 이름이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걔네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분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up to isomorphism으로 분류하다 하라라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말의 뜻은 생긴 것이 조금 다르더라도 걔네들의 대수적인 구조가 같다면은, 즉 동형 관계에 있다면은 걔네들은 전부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하나로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그리고 대수적인 구조가 서로 다른 녀석, 즉 동형 관계에 있지 않은 것들만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분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up to isomorphism으로 분류하라는 그 말의 뜻을 아시겠죠? 자, 그럼 위수가 360인 모든 강화군들을 up to isomorphism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위수가 360인 모든 강화군은 본질적으로 이 6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이것은 9 곱하기 40이고, 그리고 40은 8과 5의 곱으로 쓰여지니까 이것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위수가 360인
그 가왕군들의 집합은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들의 집합과 그리고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들의 집합 그리고 위수가 5인 가왕군들의 집합들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위수가 360인 가왕군들을 분류하려면은 그럼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 그리고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 그리고 위수가 5인 가왕군들을 먼저 분류를 해야 될 것인데 근데 제가 아까 컬러를 9.13에서 설명해 드린 것에 의하면은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들은 여기 나오는 지수인 자연수 3의 분할들과 1대 대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3의 분할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1 더하기 2 그리고 3 이런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들 역시 여기 나오는 지수인 자연수 2의 분할과 1대 대응 관계가 있는데 2는 1 더하기 1로 분해할 수가 있고 또 그냥 2 자기 자신으로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수가 5인 가왕군 역시 여기 나오는 그 지수인 자연수 1의 분할과 서로 1대 대응이 되는데 근데 1의 분할은 그냥 1 자기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수가 각각 이렇게 되는 가왕군들의 집합을 여기 나오는 이러한 지수인 정수의 분할들과 서로 1대1 대응을 시켰는데 근데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들 중에서 이1 더하기 1 더하기 1에 해당되는 그 가왕군은 어떤 가왕군일까요? 그쵸. 바로 G2 곱하기 G2 곱하기 G2로 이루어진 이러한 가왕군이 바로 이와 같은 분할에 대응되는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이겠죠. 그쵸. 그리고 1 더하기 2라는 이러한 3의 분할에 대응되는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은 뭐가 되냐면은 G2 곱하기 G2 2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에 대응되는 위수가 2의 3승인 분할은 G의 2의 3승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들 중에서 2의 1 더하기 1이 분할에 대응되는 그러한 가왕군은 G3 곱하기 G3일 것이고, 그리고 2에 대응되는 그러한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은 G3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서 1의 이와 같은 분할에 해당되는 위수가 5인 가왕군은 G5,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3개의 초이스, 그리고 이와 같은 2개의 초이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개의 초이스들로 다 결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디렉트 프로덕트가 바로 위수가 360인 모든 가왕군을 다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그 6가지 초이스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6가지 초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쵸? 즉, 맨 위에 있는 1번은 먼저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에서 이와 같은 초이스를 택해서 이 앞에다가 쓰고 그리고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의 초이스로는 G의 3승 곱하기 G의 3승을 썼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G의 5를 쓴 것이죠. 그쵸?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는, 먼저 위수가 2의 3승인 가왕군에서는 역시 같은 초이스를 했지만, 근데 위수가 3의 제곱인 가왕군에서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초이스 대신에 아래에 있는 G의 3승의 제곱을 해준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G5는 그대로 끝에 이제 써준 것이고요. 왜냐면은 G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초이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위에 있는 이런 6가지 케이스에 위수가 360인 가왕군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6개의 대수적 구조가 위수가 360인 가왕군의 모든 대수적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위수가 360인 어떤 가왕군을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은 그럼 그 가왕군은 이 6가지 중에 하나와 군 동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구조들은 어떤 것도 동형이 아닌 전부 서로 다른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에 나오는 유니크니스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들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서로 동형이 된다면은, 그럼 그 유니크니스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각각의 그 유한군의 오더에 대한 정보들은 그 다른 유한군에 나오는 오더들과 단지 순서만 바뀔 뿐 숫자 자체는 완벽히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 중에서 어떤 것도 여기 나오는 숫자들의 집합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즉 여기 나오는 이러한 분할들의 숫자 집합이 전부 다 다르니까, 따라서 이러한 여섯 개의 군은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에 있는 그 유니크니스로부터 전부 다 서로 다른 그러한 군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푸니까 우리가 배운 그 기본 정리가 얼마나 강력한 정리인지 이제 좀 짐작이 되시죠? 왜냐면은 위수가 360이면은 굉장히 큰 그런 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군들 중에서 가한군은 딱 이렇게 6가지밖에 없던 것을 보여주니까, 이것만 해도 군 연산 테이블로는 도저히 할 업무도 못했던 큰일을 기본 정리가 해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 정리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 기본 정리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따름 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따름 정리냐면은 G가 어떤 유한 가한군이고, 그리고 M이라는 정수가 G의 위수를 나누는 그러한 정수일 때 위수가 M인 G의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 기본 정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기본 정리 버전 2를 이용하냐면은, 그럼 G는 유한 가한군이므로 G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PID라는 소수인데, 서로 다를 필요는 없는 그러한 소수들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인 RID는 전부 1 이상의 자연수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GM 위수는 P1의 R1승, P2의 R2승, 부터 PK의 IK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M이 G의 약수라면은, 그럼 M은 P1의 E1승, P2의 E2승, 따따따, PK의 EK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지수 EID들은 RID들보다는 작고, 그리고 0 이상의 그러한 정수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이제 우리는 G의 위수가 M인 부분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건데, 먼저 1과 K 사이에 있는 정수 I에 대해서 우리는 G, P, I의 R, I 승이라는 이러한 유한순환군 안에 있는 부분군들 중에서 P, I의 R, I 마이너스 E, I 승으로 제너레이트는 그러한 유한순환 부분군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유한순환 부분군은 PI의 RI 마이너스 EI, GPI, RI 승인 그러한 부분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어떤 M이라는 정수가 있고, 그리고 M의 약수 D가 있을 때 GM이라고 하는 유한순환군에서 D로 제너럴 때는 그러한 부분군의 오더는 D분의 M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이용한다면은, 그럼 GPI의 RI승이라는 이러한 유한순환군에서 이 PI의 RI-EI승이라는 이와 같은 원소로 제너럴 때는 이런 군의 오더는 뭐가 될 것이냐면은, 바로 PI의 RI승 나누기 PI의 RI-EI승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PI의 EI승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1부터 K 사이에 있는 아이들마다 GPI의 RI승에 있는 오더가 PI의 EI승인 부분군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G의 부분군 H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I가 1부터 K까지 움직일 때 P, I에 R, I, 마이너스 E, I생으로 제너레이 때는 G, P, I에 R, I생들의 부분군들을 전부 다 디렉트 프로덕트 해준 이와 같은 G의 부분군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군은 실제로 G의 부분군이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는 앞에 명제 9.3에 4에서 각각의 HI들이 GI들의 부분군이라면은 HI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는 GI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러한 각각의 군들은 G, PI의 RI생들의 부분군이므로, 따라서 얘네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는 I가 1부터 K까지 움직일 때 G, PI의 RI생들을 전부 다 디렉트 프로덕트 해준 이런 군의 부분군이 되는데, 근데 이 군이 뭐랑 같죠? 그쵸? G랑 같죠? 따라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런 군은 G의 어떤 부분군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G의 부분군들 중에는 이와 같은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는 부분군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각각의 군들은 오더가 PI의 EI생이라는 것을 아까 보였으니까, 따라서 얘네들의 전체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 군의 전체 오더는 PI의 E의 I생들을 전부 다 곱해준 그와 같은 정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PI의 E의 I생들을 전부 다 곱해준 수는 바로 M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G의 부분군을 이와 같은 군으로 둔다면은, 그럼 이 군이 G의 위수가 M인 그러한 부분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유한 생성 가항군의 기본 종류로부터 어떤 유한 가항군 G가 있다면은, G의 구조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한 순환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한 순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조를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한 순환군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목적에 맞는 G의 부분군을 건설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G가 유한 순환군이 되는 G의 오더를 나누는 임의 약수 M에 대해서 M의 오더를 가지는 그런 G의 부분군을 항상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다른 정리를 보면서 다음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것인데, 만약 G가 유한 가항군이 아닌 유한 비가항군이었다면은, 그럼 유한 비가항군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인데요. 즉, 일반적인 유한 비가항군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례로는 교대군 A4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관찰 3.19에서 N이 4 이상일 때 A에는 항상 비가항군이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4는 비가항군이고요. 그리고 A4의 위수는 2분의 4팩토리아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따라서 A4는 위수가 12인 그러한 유한 비가항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A4는 위수가 6인 부분군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데요. 왜 A4가 위수가 6인 부분군을 가질 수 없는지는 지금은 설명해 드릴 수 없고, 나중에 코어션트 그룹을 배우고 나면은 그때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4가 위수가 6인 부분군을 갖지 않는 것을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코어션트 그룹을 배우고 나서 제가 이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궁금하더라도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컬러리 9.15는 유한 비가항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오직 유한 가항군에서만 성립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가항군에서 성립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기본 정리가 있어서, 이미 유한 가항군을 우리가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유한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따름 정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에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한생성 가항군은 그 구조를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군들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유한생성 가항군이 아닌 그런 군들에는 어떤 군들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유한계로 생성되지 않은 가안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유리수의 덧셈 구조를 준 이와 같은 군이 그런 군의 예가 됩니다. 왜 얘가 유한계로 생성되지 않는 그런 군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유한계의 유리수 R1부터 RK들이 있어서 이 유리수군이 이 K계의 유리수들로 제너레이트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RI들을 어떤 두 정수, 그러니까 서로 소인 두 정수 MI랑 NI를 이용해서 MI분의 NI라고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I는 0이 아닌 정수고, 그리고 NI는 0도 될수 있는 그러한 정수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유리수 Ri의 분모에 등장하는 MI들을 전부 다 곱해준 정수 M을 생각할 건데, 이 M은 어떤 고정된 정수니까, 따라서 무한계의 소수 중에는 이 M을 나누지 않는 어떤 소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즉, 어떤 소수 P가 있어서 P가 M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소수 P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그럼 P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리수는 이 RI들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러한 군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 R1부터 RK들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군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MI분의 NI의 앞에 정수군 지를 계속 곱해주고 이와 같은 군들의 i가 1부터 k까지 움직일 때의 디렉트 섬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그 유리수 군은 가안군이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디렉트 프로덕트가 아닌 디렉트 섬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p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리수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p분의 1이 어떤 k계의 정수 ki들이 존재해서 i가 1부터 k까지 움직일 때 ki 곱하기 mi분의 ni로 쓰여진다면은 이것은 분모를 다 통분하면은 뭐 n분의 뭐 어떤 정수가 나오겠죠. 그쵸? 제가 위에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그 정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얘네를 다 더해준 것은 MI들의 전체 곱비 M이니까 M분의 M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얘네가 P분의 1이 되려면은 P에는 M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따라서 P는 M을 나누는 그런 소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P를 추주해줄 때 M을 나누지 않는 그런 소수로 추주해줬죠. 그쵸? 따라서 얘는 모순이 되니까 P분의 1을 이 MI분의 NI들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러한 군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수입니다. 그렇죠? 즉, 이 Q라고 하는 이러한 덧셈에 대한 군이 이 유한계의 유리수들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군은 유한계로는 생성되지 않는 그러한 강한 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유한계 원소로 생성되는 강한 군이 아닌 그런 군의 예를 들 것인데요. 그런 군의 또 다른 예로는 바로 유한 비강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A4라고 하는 이런 군도 유한 비강한군이라서 유한계로 생성되는 강한군이 아닌 그런 예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운 유한 비강한군의 예로는 S3 같은 그런 군도 있었죠. 그렇죠? 즉 S3는 1,2라고 하는 그런 치환과 그리고 1,2,3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치환으로 제너레이트되는 유한 비강한군입니다. 그쵸? 따라서 유리수의 덧셈 구조를 준 군과 A4 그리고 S3라는 이러한 군들은 유한 행성 강한군이 아니니까 순환군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나타내실 수 없는 그런 군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그럼 무한 비강한군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무한 비강한군의 예로는 뭐 이와 같은 군을 예로 들면 됩니다. 즉, G라고 하는 그런 무한순환군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A4라는 이러한 비강한군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군이 바로 무한
비강한군에 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는 앞에 9점, 명제 9.3에서 만약에 G 아이들 중 어느 하나가 강한군이 아니라면은 그럼 G 아이들의 전체 프로그도 강한군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따라서 A4가 비강한군인 까닭에 이 앞에 강한군이 곱해줘도 얘네 둘의 디렉트 프로덕트는 비강한군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앞에 무한순환군 G가 있으니까 이 군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운 유한생성 강한군의 기본 정리와 관련된 기출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군에 대한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명제들 중에서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들 살펴보죠. 먼저 기역. 위수가 8인 군은 아베군이다. 여기서 이제 아베군은 강원군의 또 다른 이름인데 보통 강원군을 아베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위수가 8인 모든 군은 다 아베군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러한 군들의 몇 가지 예들을 생각하면은 쉽게 발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군들의 예들 중에는 정이면체 군이 있었습니다. 그쵸? 즉, 정이면체 군은 3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정 n각형에 작용하는 모든 시멘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었는데 그럼 그와 같은 집합 dn은 군이 되고 그리고 그 군의 오더는 en이면서 그리고 이 군은 비강한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n이 4일 때의 이 dn을 생각하려면은 그럼 d4의 오더는 8이고 그리고 d4는 비강한군이므로 따라서 이 기억에 있는 명제 발례가 바로 d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사실 우리가 배운 군들의 예들 중에 정이면체군 말고 위수가 8인 비강한군인 그런 군의 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6강에서 배운 사원수 군이었습니다. 이 사원수 군은 S2C라고 하는 그러한 군에서 1, I, J, K라고 하는 그러한 네 개의 행위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이 중에서 I, J, K로 제너레이트는 그러한 부분군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원수군은 비강한군이며 그리고 위수가 8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그쵸? 따라서 사원수군도 이 기역 보기를 틀리게 하는 그러한 발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역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니은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군의 개수가 유한인 군은 유한군이다. 이 보기는 맞는 보기일까요? 왠지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해보고, 그로부터 뭔가 모순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무한군 G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어떤 무한군이냐면은 이것의 부분군의 개수가 오직 유한개밖에 없다는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무한군입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니은 보기에 있는 명제를 부정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이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무한군 G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이때 G에 있는 어떤 원소 스몰 G가 있어서 이 스몰 G의 오더가 무한이 되는 어떤 원소 G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G로 제너럴 때는 G의 부분군을 생각하실 것인데요. G로 제너럴 때는 군은 얘가 오더가 인피니티니까 사실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정수군 G랑 똑같을 것입니다. 그쵸? 근데 G에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부분군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왜냐면은 모든 이 이상의 정수 M에 대해서 M, G들이 전부 G의 부분군이 될 것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G에서 이 G라고 하는 원소 하나로 제너럴 때는 이런 군을 우리가 정수군 G로 아이덴티파이 시켰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수군 G를 G의 부분군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MG들은 모두 G의 부분군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상의 정수 M들에 대해서 MG들이 전부 G의 부분군이 되므로
이는 위에서 쥐가 오직 유한계의 부분을 가진다는 데 모순이죠. 그렇죠? 따라서 쥐에는 어떤 무한 위수를 가지는 그런 원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와 같은 아규먼트에서 우리가 무한 정수근인 G를 도입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면은 MG를 G의 M승으로 제너레이트는 이런 군으로 이제 취급하면은 M이 2 이상의 모든 정수 M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군들은 G의 서로 다른 무한계의 부분군이 될 것이니까 모순이다. 뭐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겠죠? 다만 제가 뭐 G와 동형이다 이런 기호를 쓴 것은 이것의 구조를 좀더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려고 지 이렇게 쓴 것이지, 여러분들 실제 단말에서는 G와 동형이다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G에는 G의 M승으로 제너레이트는 이러한 무한계의 부분군이 있으므로 위에 모순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G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위수가 절대 무한일 수가 없고 항상 유한의 위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G에 들어가는 각각의 원소, small G에 대해서 G로 제너레이트는 이러한 순환군들을 생각할 것인데, G의 위수가 다 유한이므로 이러한 순환군들은 전부 다 유한 순환군들일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G의 부분군이 될 것이고요. 그럼 G가 무한군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G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스몰 G들에 대해서 G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러한 유한 순환 부분군들의 전체 모임을 생각한다면은, 그럼 외관상 보기에는 이와 같은 모임은 무한계의 집합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의 가정에서 G는 오직 유한계의 부분군들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집합들의 모임은 사실 유한계의 집합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이 스몰 G들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러한 군들 중에는 서로 군으로서는 같은 그런 군들이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X가 어떤 무한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A라는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의 유한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에 있는 원소들을 A1부터 AN 이렇게 이제 나타낼 것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X에서 A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면은, 그럼 X는 우리가 어떻게 파티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냐면은, 바로 A1에 대한 F의 인버스 이미지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A2에 F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아놓은 집합 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AN에 대한 F의 인버스 이미지를 다 모아놓은 집합들의 디스조인트한 유니온으로 전체 함수의 정의역인 X를 파티션을 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각각의 인버스 집합들이 전부 다 유한 집합이라면은, 그럼 유한 집합들의 유한계 유니온은 다시 유한 집합이니까 따라서 X가 무한 집합이라는 데 모순이죠. 그쵸? 따라서 어떤 A의 적당한 원소 AI가 존재해서 AI의 F에 대한 인버스가 무한 집합이 되는 그러한 AI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일반적으로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이 스몰 G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러한 무한계의 집합 중에는 어떤 동일한 집합을 생성하는 무한계의 원소 스몰 G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은 얘네들은 기껏 해봐야 그룹 G의 부분군들인데, 근데 그룹 G의 부분군은 오직 유한계밖에 없다고 위에서 그렇게 가정했으니까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비둘기집의 원리로부터 G에 있는 원소들 중에는 어떤 GI라고 하는 무한계 원소들이 존재해서 이 각각의 GI들로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군이 서로 전부 같은 군이 되도록 하는 무한계의 서로 다른 원소 GI를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위에서 이 원소 하나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군은 유한순환군이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러한 유한순환군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군을 우리가 H라고 쓴다면은 그럼 H의 오더는 어떤 자연수 D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G2를 어떤 적당한 정수 D2가 존재해서 G1의 D2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G3도 G1의 D3승 이렇게 모든 GK를 G1의 DK승 이렇게 쓰여지도록 만드는 어떤 정수 DI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각각의 정수 DI들은 이 H 오더가 D라고 했으니까 D보다는 더 작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1 이상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정수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와 같은 그 표현을 이용하면은 무한개의 정수 DI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DI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과 D 사이인 유한개의 값들만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다시 비둘기질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DI들 중에서 어떤 무한개는 서로 같은 그러한 정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은 바로 여기 나타나는 GI들이 그 무한개의 DI들에 대해서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위에서 GI들을 잡아줄 때 GI들을 서로 전부 다른 녀석도로 잡아줬는데, 근데 여기서 무한개의 GI들이 서로 같다고 나왔다는 것은 모순을 의미하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의 한 가정, 즉 G가 무한군이면서 그리고 유한개의 부분군을 가지는 그러한 무한군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가정이 틀린 가정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니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명제는 사실 맞는 그러한 명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니은 명제를 우리가 규律법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제 중에 참 거짓을 바로 알수 없는 그러한 명제가 나왔을 때는 그 명제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해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뭔가 맥센스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럼 그 명제가 틀린 명제라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그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논리를 쭉 전개했는데도 별다른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명제는 맞는 명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니은 명제가 맞는 명제란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그럼 아까 제가 좀 약간 길게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으실 때는 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너저분하게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G가 유한개의 부분 집합들을 가짐으로 따라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G에는 무한개의 원소 GI들이 존재해서 얘네들로 제너레이트되는 순환군이 전부 다 같아지는 그런 무한개의 원소 GI들이 존재한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쓰면은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굳이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여기까지 로직을 잘 전개했다면은 심사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집 원리라는 그런 용어를 확실하게 써주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고 비둘기집의 원리를 언급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D급 보기를 살펴볼 건데, D급 보기를 읽어보면은 위수가 27인 아발군 중에서 동형이 아닌 것의 종류는 세 가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이 명제는 맞는 보기일까요? 네, 맞는 보기죠. 왜냐면은 27을 우리가 소인수 보냐면은 3의 3승이니까, 따라서 위수가 3의 3승인 모든 아벨 군들은 뭐랑 대응이 되냐면은 자연수 3의 분할과 1대 대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3을 분할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1 더하기 2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위수가 3의 3승인 서로 동형이 아닌 그런 아베구는 총 3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어서 이 35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2009년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기역 보기부터 보도록 하죠. 무한수상군 쥐는 덧셈군 쥐와 서로 동형이다. 이것은 맞는 보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유한수상군은 본질적으로 쥐 n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무한수상군은 쥐밖에 없던 것을 배웠으니까 이 명제 8.2로부터 쥐는 덧셈군 쥐랑 서로 동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이제 니은 보기를 살펴볼 건데, 두 덧셈군 G4랑 G18 그리고 G15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9군과 G3, G10 그리고 G36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군은 서로 동형이다라는 것이 바로 니은 보기입니다. 이 니은 보기에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려면은 우리가 유한세성 강한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의 버전 2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각각의 유한 순환군들을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즉 소수의 위수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G4, G18, G15부터 분해할 건데요. 맨 앞에 있는 그 4는 2의 제곱이므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군이고, 그리고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G18은 G2 곱하기 G3의 제곱,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15는 3 곱하기 5니까, 따라서 G15도 G3과 G5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군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G2 프로덕트 G4 프로덕트 G3 프로덕트 G3의 제곱 프로덕트 G5,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분해가 바로 유한세성 강한군의 기본정리 버전 2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가장 최대로 분해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G3 곱하기 G10 곱하기 G36도 한번 분해를 해볼 건데, 뭐 3은 소수니까 더 이상 분해를 할게 없고요.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G10은 G2 곱하기 G5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36은 4 곱하기 9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어서, 따라서 G36은 G2의 제곱 곱하기 G3의 제곱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9는 G2 곱하기 G2의 제곱 곱하기 G3 곱하기 G3의 제곱 곱하기 G5,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군 모두 그 유한색성 강한군의 버전 2에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로, 즉 최대로 분해를 했는데, 얘네 두 개의 군이 같음을 보이려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각각의 숫자들이 서로 전부 같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그 위에 있는 숫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군과 아래 있는 군은 서로 같은 군이라는 것을 알아서,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군은 서로 군 동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디귿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수가 360인 순환군의 생성원의 제너레이터는 모두 96개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보기 8.5의 내용을 이용하면은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인데요. GN의 생성원은 우리가 1과 n 사이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n과 서로 서인 그러한 정수들의 집합에 GN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파이 n 개니까, 따라서 GN의 생성원의 개수는 파이 n 개죠. 그렇죠? 따라서 위수가 360인 순환군은 다름 아닌 G360이고, 이 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파이 360이 되어서 우리가 파이 360을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아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은 파이 2의 3승 곱하기 파이 3의 제곱 곱하기 파이 5인데, 파이 2의 3승은 2의 3승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파이 3의 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파이 5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8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은 4가 되고, 그리고 뒤에 3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은 6이 되고, 그리고 뒤에 4를 곱해주니까 4, 6, 4를 곱하면은 이것은 96이 되어서, 따라서 D급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47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나와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유한색성, 가한군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과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유한색성, 가한군이 말해주는 것은 군 이론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군들을 다 분류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분류할 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름은 달라도 그 안에 있는 대수적인 구조가 같다면은,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 분류를 하고 싶은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군 동역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군들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해가지고, 이 묶음을 하나의 군으로 카운트 해가지고 군들을 분류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이러한 군들의 카테고리에는 어떤 군들의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유한, 생성, 가왕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들의 카테고리가 이 전체 군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 생성, 가왕군들의 카테고리에서도 서로 동형인 녀석들은 동일한 군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이 유한생성 가왕군만이라도 다 분류를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을 해준 것이 바로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입니다. 즉,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각각의 아이소머리즘 클래스에 있는 대표 원소들을 하나씩 다 뽑아서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이 뭐랑 같냐면은, 어떤 배티 넘버 R이 있어서 G의 R승과 그리고 GP1의 2원승 곱하기 GP2의 2두승 곱하기 따따따 해서 GPK의 2K승 도로 쓰여지는 군들의 집합과 서로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미의 유한생성 가한군 G를 잡는다면은, 그럼 G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어떤 군과 동형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정수들인 R, E1, 그리고 소수 PI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서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럼 그 다른 정보에 해당되는 이러한 군들은 절대로 군 동형이 될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기본 정리에 있는 유니크니스 파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유한 생성 가한군의 representative, 즉 대표 군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잡아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에 나타나는 각각의 성분들이 순환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환군들은 그 구조를 거의 다잘 아는 그런 군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어진 군도 역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 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각각의 아이소머리즘 클래스에 있는 대표 원소들을 이와 같은 형태의 군으로 잡아준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군들은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숫자들로 완벽히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모든 군들을 다 분류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유한생성 가왕군에 있는 그런 모든 군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전부 다 분류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종류의 이름을 좀 다소 거창하게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종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시간에 공부한 유한생성 강화군의 기본 종류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